지금 남희석이야. 거기서 끝난 거야, 얘기가. 아, 그러니까 집중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승철 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? 그렇지. 근데 갑자기 음반 얘기로 가면서 끝났어. 신문에 기도했어. 이창훈 스케줄 60% 사실 실통하다. 실통하다. 아, 여보세요, 그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야. 그러니까 승철이는 이제 뭐 음반 PR 잘 됐고 나는 뭐야. 아니 그럼 저기 지금 뭐 정정한다면 60%라면 얼마나? 10%? 오, 에이. 내가 말한다. 내가 말한다. 야, 막 둘이 진짜로 이성을 잃고 서로 공격하고 옛날 거 다 얘기해. 옛날에 뭐라 했는데. 김선 씨가 보기에 그러면 60은 아니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? 55? 55. 55. 아, 옛날 이성이 뭐라 했냐면 오빠 이렇게 스캔들 많은데 왜 나랑은 안 나? 그러더라고요. 야, 삼촌이랑 조카랑 나겠냐? 그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한 아니, 10살 차이가 삼촌이면 지금 16살. 조카랑 살잖아요. 아니, 참. 아니, 잠깐만, 잠깐. 깜빡깜빡 하시나 봐. 아, 이 친구는 지금 3대 후반인데. 중반 중반 아니 중반 중반이나 진짜 중반하고 중반 중반 혼자 사태기야. 아니 뭘 어쨌든 다섯은 넘었잖아요.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의 나이를 왜 탐색 얘기해요. 어쨌든 네. 정리를 해주시죠 김희선씨. 네, 이창호씨의 15년간 풍문 빨간 펜으로 수정하겠습니다. 여자는 수없이 많이 사귀었다. 그러나 해교는 아니다. 그분만은 아닌 걸로. 정리가 참 무섭네요. 네. 풍문을 참 무섭게 정리해야 되네요. 이렇게 정리하니까 맞는 것 같죠?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뭔가 찾아온 것 같은데 뭐 된 거 하나도 없고 그냥. 아, 나는 근데 사실 이런 얘기, 예. 투표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와 이런 얘기가 있었네. 이것도 예. 계속 긁어 부스럼 아니에요? 아니야. 몰랐는데 어야 이거 뭐야? 강남에서 이승기가 돌고 있대. 강남에서. 예. 특히 우리 저기 니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놀아가지고 닉네임이 밤의 황제. 오. 아. 진짜 니쿤. 저는. 죄송하지만 송혜교 씨랑 스캔들도 몰랐고요. 지난 걸로 또 사건이 어디다 했는데. 밤의 황제란 얘기 들었어요. 그래, 아니 나도 들었어요. 나도 저도 들었어요. 아, 그리고 그러니까, 제가 들은 건 어딜 가면 워낙 잘생기고 인기가 많고 하니까 니쿤이 막 이렇게 좀 해프게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군대요. 근데 그렇게 딱히 크게 거절을 하지 않는다. 아니 근데 진짜 무섭지 않은 막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 같잖아요. 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게 되고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야. 아니 근데 사실 뭐 밤의 황제라는 게 내가 내 돈 내서 혹은 누가 돈 내줘서 아, 뭐. 내가 가서 양주 한 잔 먹고 그게 뭐 잘못된 게 뭐 있어. 아 양주 한 잔이 밤의 황제인가요? 아니 근데 우리가 호프집에서 술 먹는다고 밤의 황제라고 호프집에서 맨날 노가리 먹는다고 야 너 밤의 황제야 이러지 않잖아. 아니 그 누가 밤의 황제라고 그래. 아니 술을 좋아하나 봐요 니쿤이. 뭐 좋아하긴 해요. 근데 이거 금시 조문. 그게 밤의 황제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? 밤의 황제가 최영엽 씨가 글쎄요 뭐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황제 정도 밤에 뭐 백작 정도는 될 것 같은데. 아, 옛날에 네, 네. 아, 오. 백작. 그러니까 밤의 백작. 예. 네. 본인은 들었을 때 왜 이런 풍문이 돌았을까? 알겠어요. 왜냐면 사장님 탓이에요. 사장님 탓이에요. 아, 사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누구 만나 뵐 때 저를 불러요. 아, 그럴 수 있어요. 진영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비즈니스. 자랑을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 계속 전화해서 아하, 부르고 그래요. 근데 굳이 니쿤 씨만? 그렇더라고요. 아 여기서 아니, 말하는 건 진영이 형이 아니에요. 진영이 형 선생님 말고. 네, 다른 아, 지금 회사 정말 실무로 다 네, 실무로 다 박진영 씨가 아니에요. 아니. 다들 진영이 형이라고 네. 생각하시는 아, 사람은 아, 아니, 여기 사장이 돼가지고 야 박진영까지 일타 토피구나. 아, 잘 됐다. 아 맞다. 아 아니었어. 아니야. 박진영 아니야. 박진영 아니 저기 그럼 얼마나 빈도수가 뭐 많을 때는 일주일에 막 두세 차례도 불려나고 막 그랬어요? 소문 터지기 전에는 한 두 번? 소문 터지기 전에. 아, 이 소문 터지기 전에. 네, 이 소문 터지기 전에. 소문 터지기 전에. 아, 일주일에 두 번.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어요.
아, 미안해서. 그 다음에 안 부르시더라고요. 아, 그랬구나. 아.